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위생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대체 플라스틱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간편함과 편리를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도구. 바이오 플라스틱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플라스틱은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고분자 화학물질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이 아닌 재생이 가능한 원료로 만들며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제조 공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화성의 한 공장.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는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란 식물,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과 같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원료를 말하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비식용식물로 이 원료를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천연물은 보통 식물체로부터 얻어지는데 저희가 현재 사용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재료는 식용작물에서 얻어집니다. 예를 들면 곡물의 부산물인 밀껍질, 옥수수 껍질, 콩껍질 등의 식품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초미분으로 분취하여 사용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의 첫 번째 단계는 분체 공정입니다. 크기와 모양, 단단한 정도가 서로 다른 천연물을 분말로 갈아내는 단계인데요. 천연물을 미분 상태로 만드는 것은 플라스틱 수지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 매스와 플라스틱이 잘게 혼합된 것이죠. 다음은 혼합 공정. 미분 상태로 만든 천연물을 기능성 플라스틱 수지와 함께 섞는 단계입니다.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과 소수성을 가지는 플라스틱 수지는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고르게 혼합하기 어려운데요. 이때 플라스틱 수지에 천연물이 잘 분산되어 섞이도록 섭씨 80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로 건조합니다. 제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건조가 진행되는 혼합 과정에선 천연물에 함유된 수분이 낮아져 제습과 코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일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혼합 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혼합 공정을 마친 원료는 사출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원료를 가열하고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과정. 사출 공정은 두 개의 사출 기계를 통해 단계가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 메인 피더입니다. 메인 피더란 호퍼를 통해 투입된 원료를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압력을 통한 투입량 조절로 원료가 균일하게 가열될 수 있도록 속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인 실린더. 원료에 열을 가하는 장치로 혼합된 원료가 사출되기 쉽도록 녹이는 단계입니다. 가열에 의해 천연물과 플라스틱 수지가 고르게 혼합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혼합 원료는 실린더를 통해 섭씨 120도에서 140도 사이의 온도로 가열됩니다. 이때 열에 약한 천연물이 쉽게 타지 않도록 실린더 안에 식용 가소제를 첨가하는데요. 이 식용 가소제는 천연물에만 반응해 녹는 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플라스틱 수지의 높은 녹는 점은 맞추고 원료가 일정한 온도와 강도를 갖게 되어 얇은 막대 모양으로 사출될 수 있는 것이죠. 사출된 플라스틱은 바로 냉각 공정을 거치는데요. 열에 의해 강도가 약해져 있는 플라스틱을 바람을 통해 단단하게 만듭니다. 냉각 공정을 거치며 이동되는 플라스틱은 커팅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의 플라스틱 수제를 다시 혼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혼합되도록 작은 원기둥이나 각기둥 모양으로 짧게 절단하는데요. 이것을 펠릿이라고 부릅니다. 완성된 펠릿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제품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해서 제작되는 비닐 포장 재료, 생활용 용기류, 산업용 컨테이너, 토목 건축 자재 이르기까지 그 사용 용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비닐 포장재 필름 공장. 필름 제조 공정 그 첫 번째 단계는 첨가제 혼합입니다. 제품의 기능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펠릿에 화학 첨가제를 투입하는데요. 제품의 색깔을 맞추기 위한 컬러마스터 첨가제와 제품의 강도를 맞춰주는 기능성 수지를 혼합해 특성을 강화합니다. 혼합을 마친 펠릿은 메스 실린더를 통해 압출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공급된 원자재를 가열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제품을 뽑아내는 단계인데요. 이때 다이스 공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이스 공정이란 열에 의해 강도가 약해진 제품을 실린더가 밀어내면 다이스 장치를 통과하며 얇은 원형 모양의 필름이 만들어지는 단계인데요. 제품의 1차 성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스를 통해 압출된 필름은 곧바로 블로워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공정은 실린더 및 헤드에서 용융된 수지가 다이스를 통과해서 공기와 1차 롤러의 속도로 필름의 크기와 두께를 맞춰야 하는데요. 이때 필름의 냉각을 통해 1차 결장화를 시켜 일정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께와 규격을 맞춰 냉각하는 단계. 다이스를 통과하여 1차 성형된 필름은 필름의 안쪽에 바람을 주입하며 넓게 부풀리는 2차 성형 단계를 거치는데요. 두께에 맞게 필름을 늘리는 동시에 바람을 통해 빠르게 냉각시킵니다. 다음은 롤러 공정. 비닐 포장지의 모양으로 최종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넓게 부풀려진 필름은 미세먼지가 제거되어 롤러의 일정한 장력으로 말리게 됩니다. 이때 주입된 바람이 빠지며 비닐 포장지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닐 속에 남아있는 공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판판하게 고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롤러를 통과한 비닐은 천천히 롤에 감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비닐 포장지는 자연에서 분해됩니다. 천연물이 사용된 원료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제품이 분해되는 것인데요. 천연물이 분해되고 남은 플라스틱 수지에는 복합 산화제가 첨가되어 있어 미생물이 분해 가능한 작은 크기로 분자화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이죠. 이렇게 식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완성됐습니다. 탄소와 수소의 화학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플라스틱이 아닌 콩껍질, 커피, 야자수와 같은 천연물로부터 만들어지는 친환경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한계를 넘어 친환경 플라스틱 도구로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